김덕균, 박영희, 홍영식 등 젊은이들이 개혁과 유신의 꿈을 펴버려둔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버린 지도 온 1년. 민중전은 나라 안팎의 모든 권세를 한 몸에 틀어쥐고 있었으나 다만 한 가지, 의화군을 낳은 장상궁이 상감의 각별한 총애를 받고 있어 항상 심사가 편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일본으로부터 한 가지 기막힌 소식이 들려왔다. 들어와요. 중전마마, 김옥균이를 죽이러 간 장은규란 놈이 막대한 거사 자금으로 딴짓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딴짓을 해? 예, 김옥균이를 죽일 생각은 않고 대판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 그땐 좀 반가운 소식이로구나. 갑자기 어인 일이오? 전하, 김옥균이를 죽이러 간 장은규가 지금 일본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옵니까? 그 소문은 나도 들었어. 그러시다면 대의를 위해서 용단을 내리셔야 될 줄 아옵니다. 장본인인 장은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 동생인 장상궁에게도 엄한 벌을 내리심이 가한 줄로 아옵니다. 흉전, 장상궁은 의화군의 생모. 오래비의 허물로 벌까지 내린다면 소문만 사나워질 것이 아니겠소? 아니옵니다. 본보기를 보이셔야 되옵니다. 신이 처분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신첩이 대신 나서서 처리하겠사옵니다. 중전! 전하의 뜻을 받들어 죽이지는 않으리다. 중전 마마, 내 유년? 아니 마마, 이게 어디된 일이옵니까? 발직한 년, 네가 의화왕자를 감히 방패로 삼으려고? 여봐라, 예. 의화군을 밖으로 모셔라. 마마, 예. 안 되옵니다. 엄마! 안 되옵니다. 엄마! 마마! 엄마! 마마, 이게 어이된 일이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죄목이나 알고 죽겠사옵니다. 앙큼한 년, 네가 네 오래비 장은규와 공모하여 나라 돈을 착복하고 역적들과 내통한 죄를 모른단 말이냐? 네, 이 몸은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상감 마마를 지척에 매시는 이 몸, 어찌 그리 불직한 일에 가담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듣기 싫어! 이상, 장상궁을 잡아라. 예. 민중전은 장상궁의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도려내고 궁 밖으로 축출하였다. 민중전이 장상궁을 몰아낸 지 채 반년도 못되어 이번에는 또 더 무서운 강적이 나타났다. 통나라에 끌려갔던 대원군의 환국이다. 실로 정책을 견제하자는 것이 청나라의 계책이었다. 그러나 민비는 더
영악했다. 전하, 환국하신 대원의 대감의 수척하신 모습을 배우니 정말 마음이 아프옵니다. 이역 하늘에 심노하심이 얼마나 크셨겠소. 그래서 말씀이 온대. 앞으로는 세속 잡사를 멀리하시게 하고 자빈들의 운영궁 출입을 막아 충분한 휴양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옵니다. 민비는 예조로 하여금 의례의 절목을 새로이 만들게 하고 운영궁 대문에 소위 홍마목을 가로질러놓고 지키게 했다. 자빈의 출입을 금하는 표적이다. 고약한 거! 홍마목을 당장 드러내다가 도끼로 쪼개버려라! 대궐에서는 또 새 것을 갖다 놓을 것이니 소용없는 일이옵니다. 오죽이나 좋으냐. 가져오는 족족 장작으로 패서 아궁이에 쳐 넣잔 말이야. 대원군의 고집은 여전하군. 하여간 없어지는 족족 새로운 것으로 가로질러라. 예, 그렇게 이르겠사옵니다. 충전 마마. 그래, 알아보았느냐? 예. 상관께서 외국 사신들과 커피차를 마시고 계시다 하옵니다. 누가 그러더냐? 승전 내시 황병진에게 들었사옵니다. 황가놈은 꼭 구렁이 같아서 곧잘 거짓말을 하느니라. 오늘같이 달밝은 밤 상관께서 어찌 혼자 보내시겠느냐? 옥진아. 예. 향원정 근처를 잘 살펴보도록 해라. 예. 신앙을 낳으신 장수건 마마께서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옵니다. 장수건은 운현궁에 가깝다 해서 중전이 더욱 미워했느니라. 상감 마마. 네.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소원? 너도 내 오라비에게 높은 벼슬을 시키라는 게냐? 아니옵니다. 그럼 벼적을 하나 내려주시오면 평생토록 간직하겠사옵니다. 그래. 자, 깊이 간직하여라. 너무나 황공하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지금 막 마마께서 납시옵니다. 그럼 또 만나자. 어찌된 일이니? 분명히 일이 오신 걸 보았사옵니다. 저 노건 쪽으로 가보실까요? 그럴 것 없다. 내일 아침에 잡아다가 족치면 제 입으로 부을겠지.
내 요년을 당장에 때려 죽이리라. 내 요년, 그래도 바른 대로 대지 못하겠느냐? 마마, 뭘 대란 말씀이옵니까? 정말 너무 아쉽니다. 요년이 그래도 어젯밤 상한거 어디서 뭘 했냔 말이다. 정말이지, 전 혼자서 연못을 걸었을 뿐이옵니다. 여봐라, 예.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차라. 예. 잠깐만 하시오. 빨리 치워라. 예. 아침 일찍이 뚜레는 웬일인가? 아, 예, 저 아침 공기가 좋다 하기에 저 내전으로 드시아요.